안전한 건설 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7월 22일 건설 노동자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총파업 상징투쟁에 돌입한다. 1년에 700여 명, 하루 2명 이상 죽어가는 건설 현장은 세월호와 똑같다. 산업재해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작년에 산재 사망자 수가 유일하게 건설업만 증가했다. 그나마 건설기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1년에 130여 명이 죽어도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산재 처리도 안 된다. 우리 이 연대 단결의 힘으로 내일 있을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사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